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또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회장님 비롯해서 소중한 분들이 좀 사실이랑 너무 다르게 좀 다치시고 좀 많이 우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저희는 계약 해지가 다 되는 상태고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진실을 좀 밝힌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네, 기자회견에 직접 네,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 제가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댓글들 같은 걸 조금 봤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이렇게 너무 한쪽의 의견에 치중해서 생각하고 비판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다음에 정말 제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막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완전 죽일 놈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. 일단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가 아마 오후 12시 정도였는데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. 야 이거 기사가 났다. 근데 막 더이스라이트 폭행, 김창하 회장의 교사 폭행, 교사 방조, 문영일 PD의 폭행, 그리고 석철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멤버들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, 난 이렇게 고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뭐랄까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. 아니 우리랑 상의 한마디도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더이스라이트의 리더고 더이스라이트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이 소식을 이렇게 고소를 할 줄은 저희는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고요.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아직 이해가 좀 안 되고 많이 화가 좀 납니다.